아니 우리 김홍혁 씨는 이거 결혼하고 아내가 달라지는 점 공감하십니까? 아까 유난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. 제일 공감하는 게 박규리 씨가 예. 10시 10분 예. 10시 10분은 아마 우리나라 남성 기혼자들은 예. 10시 10분 하면은 다 아마 한 80%는 다 그 마음을 공감했을 것 같아요. 저기 빼고,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. 저기는 몰라. 언제 그런 표정을 지세요? 아니 이게 수시로 하죠. 뭐, 늘. 아 그게 뭐 늦게 결혼 들어오거나. 처음부터 그러셨어요? 아니면 좀 시간이 아유, 지나면서? 그럼 처음에는 그런 천사가 없었죠. 아니 왜 다들 발톱을 숨겼다가 아니 맞잖아. 우리 옛날에 어? 그 결혼 스토리 들려주셨을 때 진짜 네. 착하셨잖아. 그런데 이제 점점 지금 말하신 것처럼 이제 아기 처음에 날 때 그게 좀 괜찮았어. 또 둘째 나고 그럼 뭐 또 이제 점점 변하더니 특히 또 아들만 들인 경우 또 달라요. 아 목소리가 아들만 들인 사람이랑 딸 가진 사람이랑 이게 서로 우리 이제 만나잖아요.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. 왜, 아들이 그 아직까지 여성스러움이 있어. 아들이 딸은 세신이. 여성스러움이 있어. 아. 일단 아들 같은 아들은 목이 쉬어 있어 항상. 아 일단 기본적으로 야! 두 성으로 얘기하고 네, 목이 쉬어 있고. 아니 가끔 사모님이 저 아들 취급 안 하세요, 본인은? 근데 아들 3명 키운다고 그러지. 네, 그러니까. 근데 10시 10분일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. 어, 왜요? 그때 왜냐면 감정이라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. 요게 지나면 9시 15가 돼요. 웃음도, 슬픔도, 화남도 하나도 없고. 어, 무섭다. 정말 공기처럼 되는 그 9시 15가 나와요. 10시 11일 때. 명언이다. 아니, 아까 박구윤 씨가 말씀하신 감자탕 얘기를 네. 하셨잖아요.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. 9개월 하니까. 근데 사실 저도 그 전에는 뭐 남편한테 엄청 더 남편이 워낙 스윗하니까 저도 너무 잘 받아주고 저도 눈이 막 항상 이렇게 뽕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있고 했어요.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저도 조리형 같이 있었거든요. 일단 자는 것도 싫어요. 오, 자,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잠 그런 포인트가 없어. 일단 그 사람이 내 눈에 크게 뛰면은 안 돼요. 왜? 예민할 때. 예민할 때. 내 몸이 배 아프지, 가른데 아프지, 막 나를 눌러대는 것 같지. 근데 여기서는 너무 배 하나 아프지 않고 진짜 하는 거야. 칵칵 하니까. 그래서 오히려 느낀 게 벽지 같이 사셔야 돼요. 벽지. 그러니까 너무 튀는 옷, 오늘 같은 옷도 입으시면 안 돼요. 들어갈 때 버섯을 끼시고 블랙으로 들어가시고 굉장히 바깥 생활이 찌든 느낌으로 어둡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감자탕처럼 너무 애써서 먹어야 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요. 뭘 저렇게 악착같이 먹지? 쏙 빼먹는 면 사이에. 그 자체가 쓰는 거야. 그 자체가 대충 먹어야 되는 거야. 악착이 아니야.